레멜하다 보면은 아마 고수분들은 요게 조금 덜 하실 거야. 고수분들은 요게 좀덜 하실 텐데, 초보분들이나 중수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뭐냐면, 주식을 하는데 조급해 하셔. 조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막 빨리 살려고 하고, 빨리 정리하려고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 매매하는데. 이그막 매수하려고 하거나 이 매도하려고 하는 거즉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서 조금 몸을 좀 뉘어서 매수 매도를 하면 다행인데, 보시면 초보자분이나 중수분들은 대부분 몸이 앞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거북목 자세죠. 앞으로 치우쳐져 있고 매매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한 2, 30분, 특히 아침 오전장 한 가장 화끈한 시제간대 보면은 우리 몸에도 열이 올라요. 왜? 내가 너무 흥분하고 내가 너무 조급하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경직도 되고 몸에 피로도도 쌓이고,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매매할 때 제가 실시간 방송 보더라도 차트랑 화면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더 뒤로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중수분들, 특히 컴퓨터 앉아서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앞에 많이 붙여져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종목을 보더라도, 차트를 보더라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우리 시선은 이 쪼만한 이 시야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제대로.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조급함에서 나와. 조급함에서. 내이 모든 신체 조건, 이 가장 안 좋은 이 자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조급함에서 나와. 조급함에서. 그러니까 조급함에서 나오는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고 지금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낌이 보면. 근데 자, 생각해 보면 모트레스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불기둥을 보고 내가 들어갔어요. 아, 오전 시초에 떠서 막 움직여. 여기서 들어가는 거랑 늘어뜨려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랑 단가 차이 보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뭐냐면 올라갈 종목은 내가 한 박자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1, 2% 늦게 들어갈 뿐이지, 1, 2% 내가 수익을 덜볼 뿐이지, 그건 2, 3% 내가 수익을 덜볼 뿐인지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너무 누구보다 빨리, 그 다음에 누구보다 먼저 이런 생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자, 우리가 빨리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예요? 선취매. 더 낮은 단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매수해서 남들보다 더 빠른 수익,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늦게 들어갔을 때 장점을 알아야 늦게 들어가겠죠. 늦게 들어가서 장점. 장점은 하는 거 나오는 거다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음봉 빠지는 거다 보고, 양봉에서 매수 들어오는 거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목들, 흐름들, 차트 나오는 거 앞으로 방향성들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충분히 볼수 있는 문제들을 왜안 보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매매할 때에도 자세가 편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급해. 시장이랑 발 맞춰서 가야지. 우리 단순히 데이트하더라도 여자친구랑 손잡고 걸어갈 때 여자친구 발걸음 맞추고 남자친구 발걸음 맞춰야지. 나 혼자 빨리 간다고 빨리 갈수 있나요? 회식할 때에도 나 혼자 술 먹는다고 해서 회식이 빨리 끝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 템포랑 맞춰야지. 왜나 자꾸 나 혼자만 먼저 가려고 하는 거야? 나 혼자만. 나 혼자 먼저 들어와서 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과 발을 맞춰서 들어가요.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흐름들, 이 흐름들이랑 같이 발 맞춰서 가고, 이 흐름들이 상방으로 들었을 때 또는 매수 물량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지금 아니면 더 올라갈 때. 내가 지금 막 매수해서 더 올라갈 때.
가끔 그러신 분도 있어. 아,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너무 고점에 잡을 때 있어요. 그럼 종목 선택을 이제 좀 편안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부터 이제 조금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떤,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매수할 때 진짜 좋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다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다 보고 들어가야 시간도 편안하게 내가 잡을 수 있고 대응도 편안하게 하지. 우리 이제 거 어렵다, 힘들다, 아, 빨리빨리만 하려고 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편하고 쉽고 내가 즐기려고 하고 내가 볼거다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게 어려울까요? 조금 아차 싶을 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차 싶은 순간을 내가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수 있으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나 혼자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빨리 가는 종목들 진짜 막 치고 올리고 종목의 템포가 빠른 종목들은 빨리 가야죠. 근데 천천히 가는 애들한테 빨리 가라고 강요하고 빨리 가려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마요. 그런 종목들은 천천히 따라가 주면 돼요. 그지? 시장 그 종목에 발맞춰서.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내용은 그거였어요. 나 혼자만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만 하더라도 주식하는 거좀한 박자 쉬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